안녕하세요. 헬로우지유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하지 않아요. 우리 떴는지 물어봅시다. 날씨가 오락가락, 내 정신도 오락가락.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도 오락가락. 엉엉엉. 안녕하세요, 스프링님. 우리 지나는 모니터 중이에요. 아이고, 나가버렸다, 내가. 네. 저기요. 저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분은 저희가. 네, 이분은 저희가, 선곡을 하다 보니까, 뭔가 스토리가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를 짰는데,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한 편의 영화 같은 느낌으로 이제 선곡을 쭉 짜봤어요. 네, 스프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짜봤어요. 이렇게 사랑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썸을 탈 때, 그리고 사랑을 한참 진행할 때, 한참 진행할 때, 그리고 이 관계가 어쩔 수 없이 끝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느끼고 관계를 정리했을 때, 그리고 나서의 그리움과 후회 이런 것들. 사랑을 하면 그 단계별이 꼭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기 싫다. 나는 그래도 하고 싶어. 파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고 싶습니다. 네. 하이! 오랜만이에요. 참, 그래요. 네. 썸까진 좋아요. 그럼요. 썸까진 좋아요. 참,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저희가 곡을, 쭉 불러드릴게요. 네. 아이유의 마음. 이거를 첫 번째로 저희가 불러드릴 거예요. 이 곡은, 짝사랑?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 라는 곡인데, 이 곡은 제목부터가 뭔가 그대와 나 사이가 뭔가 좀 묘해. 근데 사랑이 막 이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세 번째는 을의 연애, 아이유 곡이죠. 사랑을 시작했는데, 네, 사랑에도 갑과 을이 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막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막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나만 막 애타는 것 같고, 이제 을의 입장으로 있어. 그쵸. 그리고 네 번째는 가을 방학에 가끔 미치도록, 뭐죠? 가끔 미치도록 네가 보고 싶어? 제목이 너무 길어 이거. 그래서 이거는 사랑이 끝난 후에 잊으려고 했는데 가끔 너무 그리울 때 그런 그리움을 나타내는 곡이고요. 다섯 번째는 옥상달빛 김윤주 씨가 부른 일종의 고백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이제 혼자가 익숙해져서 살아가는데 문득문득 드는 고독감, 외로움, 누군가 나를 그냥 안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허탈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게 곡을 저희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사랑이 시작돼서 진행하고 끝나는 그 기승전결이 확실한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짝사랑의 느낌부터 한번 가볼까요? 또 제가 또 짝사랑 전문 아닙니까? 한때 짝사랑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이유의 마음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웃음이 터지면 그건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속속히 많이 참여를 해주시네요. 네, 장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비드 준님은 나가셨구나. 다비드? 데이비드. 데이비드. 데이비드님. 저희가 늘 사용했던 공간과는 오늘은 좀 많이 달라요. 카메라 위치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게 시선이 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뜨면 뭔가 째려보는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들기도 하는데요. 째려보는 게 아니라 시선이 위에 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것 뿐이에요. 아, 눈 아파. 마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드라마 포류주사에서 그 수록곡으로도 나왔었어요. 아이유 양이 그때 드라마를 찍으면서 만든 곡인데 그때 그렇게 또 프로듀서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유 양이 김주현 배우를 이제 좋아하는 짝사랑 느낌으로 이 곡을 그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불러요. 가사를 진짜 잘 쓴 것 같아요. 그쵸? 짝짝짝 짝짝짝짝짝. 아, 선풍기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다. 자, 다음 곡으로는 어쿠스틱 컬라보 묘해 너와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아, 이제 막 사랑이 싹 트는 그런 느낌이죠. 뭔가 묘한 느낌? 설명하기 힘든 그런 감정들.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드라마 연애 발견 후에 이 계절을 꼭 봐야 한답니다. 이 계절에? 그렇구나. 아, 맞아요. 그게 여름에 나왔던 거죠? 한여름. 아, 한여름이라는 이름이 참 이쁜 것 같아요. 그냥 어른들이 들으면 얼마나 웃길까? 이름이 한여름이야? 왜 한겨울 하지? 그 500일의 썸머? 그 영화에서도 여자 주인공이 썸머야. 나 그 영화 봤는데. 전 아직 안 봤어. 그 재개봉한다 한다고 그러죠. 아, 진짜? 재개봉한다. 조셉 고든 레빗 별명. 조토끼라고 불리죠. 팬들이 조토끼라고 불러요. 즐겨봅시다. 자, 그러면 어쿠스틱 콜라보 묘해 너와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네 생각에 꽤 즐겁고 생각에 퍽 외로워 이상한 일이야. 누굴 좋아한단 건 아무 일도 없는 저녁 집 앞을 걷다 밤 공기가 좋아서 뜬금없이 이렇게 네가 보고 싶어.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좋아서 그립고 그리워서 외로워져.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내 맘이 내 맘이 아닌걸. 이제 와 어떻게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내 주위엔 온통 너뿐인 것 같아. 묘해. 보고 싶어 신기하고 신기해서 보고 싶고 그러다 한순간 미친 듯 불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의식 햇살에 울고
시간 모든 공간 내 주위엔 혼토 너뿐인 것 같아 묘해 그래서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보려고 하니 아이고 볼륨 커졌어 우리 엄청 네 볼륨 조절하기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을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무서워 나는 너는 가면 끝이지만 나는 여기 계속 있어야 한다고 아니야 좋아하실 거야 네 생각이다 좋아하실 거야 와우 짠짠짠 감사합니다 아 드라마 너무 좋고요 이게 캡처가 또 어떤 게 될지 몰라서 두렵다 또 다들 놀러 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한데 다들 어디 간 거야? 비가 왔다 안 왔다 그쵸 아까 딱 나왔는데 소나기 내려서 당황 당황 이럴 수가 좀 가까이 올래? 그래도 짤리네 그래도 정수리가 짤리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짤리 자 이제 막 사랑이 막 시작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을의 연애인데요 사랑을 할 때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해요 근데 맞아 사랑이 갑이랑 을이 어딨나 근데 뭔가 모르게 그 느낌이 있다니까 근데 사랑이 끝나면 그 을은 갑이 없고 그 갑은 그치. 을이 되죠 그치 그치 원 없이 사랑하면 막 후회도 없고 그치,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받은 입장에서 엄청 후회하죠 그치 이제 막 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그쵸 그런 허전한 왜 내가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 그치 그런 거. 후회하기 전에 잘하라고 모든 연인들에게 권한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진짜 그렇습니다 뭐든지 있을 때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있을 때 잘해야 해 물론 망가지 않겠지만 지금 왜 이렇게 도도하세요? 물론 망가지 않겠지만 알겠지만 엄청 도도하시다 그렇습니다 내 머리카락 왜? 아, 개털이 돼서요. 뭔가 유인 씨 머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빡시라고 말은 안 했는데 어느 생각도 길을 잃고 길을 잃었다. 빠바빵. 자, 그러면 을의 연애 한번 해볼까? 모다 모나드님 반갑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모나드님 안녕하세요 뉴페이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헬로우 지우 방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거 2부예요 1부도 아까 했어요 그렇다고요 히응 하이 이렇게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남동생이 있어요 네. 남동생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다 보면 되게 자음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한때는 그 대화 자체가 다 그 친구는 그 동생은 다 자음 이런 거였는데 제가 몇 시에 들어올 거야? 라고 했더니 11 이렇게 11시야? 11 그랬더니 뭐라고 했더라? 11 이렇게 남기고 뭐지? 올 때 뭐 이런 과자를 사와줘? 했더니 이응 다 그런가 봐 밖이야? 했더니 아 지미 모나드님이 튕기셨었나 봐 아 정말? 응 어허 이런 왜 튕겼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셨어. 아, 튕김.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막 튕긴대요. 갤럭시 테스트님, 네.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 계속 들어와 보는 거예요. 저희가 튕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들을 밀어내지 않아요. 뭐야? So nice. Open arms. Open arms 모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음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집이야? 제 동생도. 니은, 니은. 제 동생도 그래요. 어디냐고 물어볼 때 이응 디귿도 오네. 어디? 남자들끼리 대화를 하면 더 심하대요. 그 알아들을 수가 알아듣는 게 더 신기한 거. 이응 디귿 물음표 어디? 어디 하면 피읍 피읍 피방 피시방.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파레인님은 안 들으시네요. 좋은 핸드폰을 갖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네트워크 상태가 굉장히 좋으셔서 있어요, 지금. 아니면 왜 튕기셨어요? 그냥 뒤로 가기 잘못 누름. 아 그런 거예요? 아 놀랬잖아요. 깜짝 뭐야? 놀랬잖아. 자 그러면 점점 어두워진 것 같지 않아? 이제 해가 져가지고 점점 어두워지겠어. 킬까? 키 엄청 밝게. 우와! 뭔가 벌거벗은 기분이야. 켜줄까? 봐봐. 저희 지금 제가 모니터 중이거든요. 갑자기 네. 아 이제 물 먹고 있네요. 아 이게 조금 느리죠? 재밌다. 와우. 엄청 맑네. 아, 나 또 그 와중에 코 파고 있고. 코 옆에 띠로리. 해볼까요? 그래요. 저희 머리 염색한 거 엄청. 얘 진짜 염색 얘기 많이 하죠, 방송할 때. 평소에도 염색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나 염색약 사야 돼, 갑자기. 나 올리브영 가야 돼. 야, 올리브영 갈래? 계속 올리브영 가면은 염색약. 부수색하지? 부수색하지? 아, 맨날 그러진 않지. 솔직히 말해, 한 달에 한 번 한다, 안 한다? 이번에는 그랬다. 이번엔 그랬다. 한 세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제가 회가 너무 빨리 열려서. 그렇습니다. 해보자. 자 그럼 을의 연애 불러보겠습니다. 시.
끓기도 폭식이기도 뜨뜸이 적지가 난 언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눈치 게임 하루도 더 못해 그래 내가 졌어 LA 픽업한 남자야 됐다. 의뢰 연애였습니다. 여기가 사실 제 집이에요. 근데 여기가 방음이 하나도 안 된 아파트거든요. 우리끼리 그냥 막 우리끼리 말하고 있는 거 알겠죠? 쉿. 방음이 하나도 안 돼서 웃지 마 아줌마 고는 소리 다 들리고 콘센트 꽂는 소리도 다 들리고 근데 연습실 시간이 안 맞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그쵸. 그래요. 저희 집도 그래서 지금 누가 올까봐 누가 오면 게스트로 모십시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 언니가 아이디어를 주셨어. 야, 누가 오면 그 사람 게스트로 써. 많이 시끄러우셨나요? 모르라도. 이왕 오신 김에 노래 한 곡 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통통 튕기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파리니 감사합니다. 아, 이 친구도 근데 머리색이 조금 밝은 편이에요. 갈색이어서. 자, 근데 화면이 잘 티가 안 나. 맞아. 이런 밝은 색은 저는 못해가지고 저 제가 하면 야지 노랭이가 될 거예요. 노랭이 얼굴 누렇게 저희 조카들이 저희 큰 언니한테 저희 큰 언니 약간 얼굴 노란 편인데 아 엄마 무슨 노랑 통닭이가 이러면서 노랑 통닭 아 엄마 무슨 노랑 통닭이면서 귀여워 귀여미들 제가 얼마 전에 연극을 하나 보고 왔어요. 아는 지인분이 했던 연극인데 네. 그 연극이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이제 반하는 내용인데 여자 주인공이 이제 조깅? 운동을 하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옷이 너무 타이트하고 이렇게 되게 몸매를 이쁘게 잘 드러내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 운동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되게 섹시한 모습을 연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주가 그래서 그 모습을 완전 반하는 거예요. 근데 앞줄에 거의 남자분들이 계셨는데 거기에 아버지 또래를 보이시는 분이 계셨어요. 중년 남성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되게 민망하시잖아요. 자기 앞에서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근데 이제 다들 막 이렇게 있는데 중년 남성분이 이렇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너무 웃겼었어요. 이 분위기 어떨 거야? 되게 재밌었는데. 그런 게 있다니까. 분명 그때는 진짜 막 너무 막 웃겨가지고 막 숨을 못 쉬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럴 때가 있어. 목이 안 좋아서. 방금 무슨 소리죠? 목에 가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서브 남주랑 여주는 되게 귀여웠어요. 아, 또 따라하면 욕먹을 것 같다, 그거. 뭔데? 나 유도하고 있어. 서브 여주하고 서브 남자 주인공이 친구 사이인데 이제 연인으로 발전할 거예요. 세상에, 그래.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 어? 난 뭐 둘 다 마음이 없으면 있다고 생각해. 여튼. 근데 저,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적당히 이제 선을 그어놓고 사니까. 근데 둘이 이제 만나는데 여자 주인공이 후드티 되게 귀여운 걸 입고 나와요. 나와서 1초라도 안 보이면 네 이렇게 보고픈데 막 이렇게 해요. 그 이제 남자 주인공이 저기 이제 벽 쪽에서 등장하죠. 3초를 어떻게 기다려 한데 둘이 너무 귀엽게 하니까 관객들이 소외당하는 느낌? 이렇게 보고픈데
어, EP 가능하죠? 사례가 걸렸는데 안 빠져요. Just the two of us. Building winds in the sky.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A breathing kiss in the sky. Just the two of us. You and I. 나 이렇게 들었었어. 뭐 1초라도 안 보이면 하려고? 아니, 저스 두 번씩 이렇게 했다고. 아, 그 나 좋아하니 땅글 나 사랑하니 땅글 I love you, you love me 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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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나 땅글 아 사랑해 사랑해 우유송도 있었는데. 아, 그 뭐지? 팥죽송도 있잖아. 팥죽 뭐야? 그거 한때 인터넷에서 팥죽송이라고 여러분 치시면 악마의 음악? 자꾸 들으면 미쳐간다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뭐지? 스컹크? 스컹크가 애니메이션처럼 나와가지고 팥죽 하는데 좀 약간 기괴한 느낌? 그런 곡이에요. 아, 저희 초등학교 때 이런 노래 되게 많았는데 엽기 이 뭐지? 단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당근. 당근. 아, 뭐지? 그때 뭐지? 잘 생각해봐. 그때 저희 있다. 어렸을 때 교환 아 교환일기? 교환일기가 유행이었거든요. 펜팔? 아니 펜팔 말고 그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일기를 써서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엄청 유행했었어요. 우유송. 찾아봤어? 우유송 뭔가요? 콜라 싫어 싫어 혼자 싫어 싫어 새까만 커피 oh no 그 다음 뭐지? 아초코 싫어 싫어 사이다 싫어 싫어 새하얀 우유 oh yeah 아초코 색깔도 고향향도 최고 깔끔한 내 입맛에 우유가 딱이야 단백질 칼슘도 왕 비타민 가득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다 주세요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왜 아무도 말씀이 없으실까? 무섭게 그러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 무서워 이렇게 재기발랄한데 저희는 또 헤어짐을 준비하고 자 이제 한편의 영화가 이제 헤어짐을 맞았습니다. 전해 왔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이제 어쩌할 거야. 자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가을방학의 노래죠. 사실 저는 이 곡이 처음 나왔을 때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이를 먹어서인가요? 아니면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은 모를 거야. 자, 그럼 노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짝이고 있어. 항상 고마웠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겠지만, 그렇지만 가끔이지. 감사합니다. 뭔가 또 처진 느낌이야. 미영. 아무 말씀 없으셔. 가사가 참 애틋하죠. 그 MBC였나? 거기서 이제 소풍이라는 그 라이브 음악을 이제 들려주는 그 코너가 있어요. 거기서 아이유 양이 가을방학에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한 적이 있었고. 아 진짜? 가을방학 팀이 그것을 보고 아이유 양 노래를 또 리메이크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뮤지션들끼리는 그런 소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 태양의 눈코입? 그 노래 같은 경우에도 눈코입 맞지? 날 만지던 이 손 그 시작이 뭐지?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내가 주로해지자. 다시 해봐.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내가 주로해지잖아. 너의 빨간 입술 영어 버전으로 불렀었어요. 아 뭔가
우리 둘이 기억이 멋있다. 아, 그래요?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아, 갑자기 많은 피아노이신 노래이신 두 분 다 최고입니다.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지. How are you two? You two look so cute. Thank you. 우리가 좀 귀엽죠? 영어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나 영어 못하는데. 제가 음악을 재즈를 너무 좋아하니까 재즈만 듣다가 유인이를 통해서 이런 노래를 되게 많이 알게 되거든요. 유인이가 급하게 이렇게 던져주면은 빨리 물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나온 코드는 여전히 재즈 코드야. 근데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뻔하지 않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편식하지 않고 음악을 골고루 듣는 편인데 진아 형 덕분에 재즈곡을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거. 어렵지. 재즈는 가면 갈수록 어렵지. 그래도 재즈곡을 확실히 부르고 나서 팝이나 가요를 접하면 뭔가 모래주머니에 10kg 차고 달리다가 떼고 달리는 기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뭔가 더 프리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느낌? 맞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노래 없어? 네, 어떤가요? 날 테스트해봐. 모나드님이 감사합니다. Great. 다른 노래? 테스트해보래. 날 테스트해봐. 급신청곡. 급신청곡 뭐가 있지? 나는요 오빠가 처음 시작은 뭐지? 어쩜 이렇게 하늘은 또 파란 건지 잘 부른다는 얘기는 정말 재밌게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새처럼하게 불러요. 근데 남자예요. 누구야? 있어요. 끼가 넘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신변을 위해 차마 저희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 맞아. 자 여러분 넌센스 퀴즈입니다. 맞춰보세요. 그 친구가 그냥 모르는 척 뭐지? 아무리 없는 척 울어볼까 울면 못하게 입 맞출까 이렇게 불러요. 어허 아이쿠 할 때 왜 뒷목을 잡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나? 뒷목을 이렇게 잡아. 야 우리 그만 하래. 헤이 스탑 이래. 예. 어 뭐가 이렇게 많네. 아 스톱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기척했죠? 스톱하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넌센스 퀴즈 제가 한번 내볼까요?
제가 연극 볼 때 앞전에 이제 그 뭐지 호응 유도해 주시는 배우분이 냈던 퀴즈인데요. 자동차가 놀라면 무엇일까요? 자동차가 놀라면? 응. 그대로 나 맞출 수 있어. 알았어. 자동차가 놀라면? 붕붕? 아씨 뭐지? 단어야? 응. 여러분 자동차가 놀라면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 카놀라유. 이게 넌센스 퀴즈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상품을 준다고 해서 다들 막 긴장하고 이렇게 바라봤는데 자동차가 놀라면 무엇일까요? 했는데 대답도 끝나기 전에 누군가 정답! 카놀라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걸 어떻게 알아?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또 넌센스 퀴즈가 뭐였냐면 딸기가 직장에서 잘리면 무엇일까요? 딸기가 직장에서 잘리면? 몰라. 딸기 싫어. 정말 이걸 아재 개그라고 하더라고요. 재미없다. 어떡하지? 이 분위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화내지 마.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딸기 시럽을 맞추려고 이제 기다렸는데 그 배우분께서 이 정답을 맞추면 어떤 에어쿠션을 주겠다. 근데 여자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이제 막 에어쿠션 준대 했는데 23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제 23호? 나랑 안 맞는데? 막 이렇게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그 정답을 남자분께서 당당하게 정답! 딸기 시럽! 여친 주면 되겠네 여친. 여자친구분이랑 안 왔던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래서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어이가 없이 웃김? 그렇더라고요. 설마 설마 카놀라요? 오 맞아요. 아재요. 여러분, 맞아요 카놀라요. 제가 머리를 자르려고 해요. 어떡해요? 너 너무 쪽불 아니야? 쪽불 아니야? 지금 이게 이렇게 보여서 그래. 아, 이렇게 그래. 다리를 벌리는 다리 아 지금 다리 벌리는 것처럼 보이네. 다리 벌리면 안 돼. 됐다. 이게 고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됐다. 됐죠? 머리 이쁘게. 아, 머리 자르고 싶어. 단발로. 죄송해요. 재미없는 개그에서. 근데 저도 나왔던 거라. 저도 당한 거라. 나 혼자 당할 수 없다며. 나도 당할 수 없다며. 근데 아재 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되게 싸하잖아요. 그 싸한 반응을 즐기세요. 나 아재 개그 좋아해. 나 엄청 좋아해. 근데 왜 안 웃었냐? 이건 약간 말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 아무 생각 그러겠지? 우리 학교 오빠 중에 아재 개그를 한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는 숨만 쉬어도 웃겨. 진짜 그 오빠는 그런 분들 있죠. 지네 부산 잘 다녔니? 약간 그래 뭐 약간 아. 이런 스타일인데 지네 부산 잘 다녔니? 아 네 부산스럽게 잘 다녔어? 뭐 이렇게 아무 그걸 상상할 수 없을 그때 딱 이렇게 탁 치거든. 딱 치고 들어오지. 지나야 이 시간이 지나야 아 어떤 식인지 알지? 뭔지 알겠다. 그 오빠 가면은 막, 진짜 나도 모르게 막 내가 막 깨르르 막 웃고 있어. 그 오빠가 막 그 오빠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오빠 이분함이야. 그런데 와이프가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밖에 나가서 그거 하지 마. 이런데 그 오빠 와서 하는 거지. 짱이다. 와. 다행이에요. 저희 집은 그런 개그 안 해요. 저희는 진짜 웃겨요. 동생이 성대모사를 너무너무 잘해서. 성대모사 짓는데? 어? 너 성대모사 해봐. 갑자기 성대모사 하래. 너 제일 잘하는 거 뭐야? 기억이 안 난다. 뭐였지? 저는 주변 사람들을 잘 특징을 파악해서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 이건 그분 모르는 분 거 따라하면 되게 실례인데. 누군데? 제가 저번 작품에 같이 함께했던 이제
오빠들과 동생 이렇게 있는데 어떤 오빠분이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기고 어깨도 진짜 어깨 깡패고 진짜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 잘 따라하는지 안 따라하는지 모를 거 아니야. 아무튼 전 이제 유명한 사람들보다는 측근들 따라 측근들 네 측근들 보통 따라하고 유명한 사람 예전에 따라한 적 있었는데 뭐였지? 아 예전에 노래방에 가서 친구랑 박지윤 노래를 부르면서 박지윤 언니 무슨 남자 쓰레기 같은 남자 아무런 미래도 이렇게 없는 거야 즐길 거야 내가 꼭 그럴 거야 이렇게 그랬었어요. 멀망설이나요 그대로 나가 있죠 이건 안 똑같아. 아 이수영 언니 성대모사도 했어요. 눈물쯤은 흘려줘도 괜찮아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박지윤이 다시 온 거야. 난 남자 제 친구 한 명은 이소라 씨랑 박효신을 똑같이 따라할 줄 알다고 알다고?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다고? 그래서 알파고? 이소... 알파고요? 이런 게 아재 개그죠. 그래서 이소라 따라해봐 그랬더니 바람이 분다 박효신 해봐 뭐지? 따라따라라 지금 눈은 이소라 해봐 바람이 분다 똑같잖아 이래고 때리고 막 그랬었어요. 마지막 곡 해봅시다 이제. 아 갑자기 성대모사 시켜가지고 되게 당황스럽네요. 자 이제 사랑은 다 끝나고 혼자로 돌아온 주인공입니다. 지금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죠? 저희가 사랑을 주제로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노래를 쭉 부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콩닥콩닥 그 사람이 좋아졌을 때, 두 번째는 뭔가 이 사람이 묘하게 내 마음에 다가와 썸 탈 때, 그리고 이제 을의 연애, 이제 연애를 시작했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을이 돼버린 입장, 그리고 네 번째는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헤어지고 나서 그리움 후회 이런 것들이 몰려오고요. 다섯 번째는 일종의 고백. 이 노래는 혼자가 돼서 이제 고독감 뭐 후회 허탈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노래입니다. 볼까요? 자, 그럼 김인주 씨의 일종의 고백 노래 들려드릴게요. 사랑한다고 서로 다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좋아. 이렇게 하나의 사랑이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50분 안에 사랑이 짝사랑부터 시작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다 했어요. 네, 그 안에 아재 개그 했고요. 큰 거 다 했고요. 네, 별거 다 했고요. 머리 어떻게 자를까 고민도 했고요. 50분이라는 시간 참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야. 그러니까. 네, 참 이거 가사를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그렇지. 저는 이 곡을 몰랐는데 진아 양이 이 곡 들어봐봐 해가지고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확 꽂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문 다 열어놓고 불 탁 끄고 이 노래만 탁 틀어놓고 있으면은 지상 낙원일세 얼쑤 쑥대 머리 이렇게 또 다른 게 인기가 아 저 민요 잘해요. 이게 가사가 참 공감이 가요. 또 어떤 날에는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나를 좀 안아줬으면 다 사라져버릴 말이라도 사랑한다고 서로 다른 마음은 어디로든 다시 흘러갈 테니 참 흘러간다라는 거 다 사라져버릴 말들 그쵸 그 연애 발견이었나? 아 맞아 거기서 나왔던 대사 중에 진짜 공감 가는 게 있었어요 뭐 너를 지켜줄게 뭐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라는 이 약속은 사랑을 하고 있을 때만 유효한 약속이라고 끝나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약속이라고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 그 모든 약속들은 관계가 지속이 되었을 때 나오는 말들이라고 그렇죠 사랑은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정말 그래서 가끔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좀 어렵잖아요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사실 어렵고 힘듦이 더 크니까 맞아 근데 감정이 없어지면 노래를 할 수가 없어 음악을 할 수가 없어 그건 또 그래 그쵸 거기다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일들인데 그냥 일반인 분들은 사실 많이 덥지? 일반인 분들은 사실 묻어두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울컥울컥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묻어두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이런 음악, 무언가를 창조할 때, 무언가를 표현해야 될 때 그런 감정들을 많이 꺼내야 되거든요. 뭐 하세요? 내가 창문 안 열리게 해가지고 저기요 언니. 그렇습니다. 노래 끝났으니까. 네. 아, 너무 덥네요. 이제 끌까? 화났어? 저 개인기 하나 있어요. 뭐? 그 생일 케이크에 초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 한 번에 끌 수 있어요. 지금 못하고 한 번에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댓글 볼까요? 와 똑같아 대박 만나 좋은 것 문 왜 저럼 그러게요 누구요? 앤디 그레이님 오랜만이님 웬열 앤디 그레이님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저 지금 이렇게 또 끝나갈 때 오시는군요 58분 짜고인데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코로요? 아니요 코로 부는 게 아니고 입으로요 코로 하면은 콧물 나와서 안 돼요 콧물 나와서 안 돼요 그런 거는 이제 입으로 한 번에 엄청 시원해졌어 이렇게 그러게 밖에 비가 와서 그런지 좀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아요 에디그레이님 잘 지내셨죠?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저는 잘 지냈어요 거짓말.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뭐지? 라라라라 첫음을 잡아줘 I believe 왜 이렇게 어려운 키로 되죠? 그런가?
웬열을 우리 다 끝났는데 우리 다 끝났는데 문이 왜 이러냐고요? 여기 앞에 창문이 있는데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그래서